자, 행시순환. 3회 복도인 차량을 시작합니다. 위험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는지, 그리고 위험법령의 근간처분의 효력, 쟁점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돼요. 위험결정의 소급표, 조문 써야죠, 조문. 47조. 그리고 범위, 좀, 아직 이제 암기가 좀 많이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장래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급표죠. 언급을 잘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 사건에 관해서 우리 이제 헌법에서는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특히 대법원 위주로서 주면 됩니다. 헌재까지 언급하는 건 상관없고, 다만, 어딘가에서 이게 일반 사건에 해당된다. 이걸 언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설문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 또는 위헌결정 이전까지 한 번도 소재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일반 사건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 사건도 아닌데 일반 사건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에 불가증적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말로 제소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일반 사건, 이렇게 대법원 위조로 써줘도 됩니다. 자,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은 권리보호 필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자음은 좀 똑바로 써야 돼요. 모음은 작게 쓰더라도 소급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뭔가 이렇게 포섭 자체는 지금 포섭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포섭은 정확하게 누가 읽어도 알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써야 돼요. 결국 교수가 가장 포인트를 가지고 읽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위헌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 뭐 사실은 이제 문제점 같은 거 써줘도 좋아요. 문제점은 뭐예요? 이 처분의 발령 당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명백성이 없는 걸로 봐서 취소로 볼지 무효로 볼지 이걸 써줘야 되는데, 무효 취소 구별 기준을 미리 언급해 주는 건뭐안 썼다고 점수를 깎지는 않지만 필요는 있습니다. 왜 필요 있어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기준에서 중대 명백설이죠. 엔드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우리가 위헌법령의 근간처분의 효력을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성이 없는 걸로 봐서 취소사유로 보고 취소사유라면 공정력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 유효. 하자에 있지만 유효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대 명백설은 일단 언급이 돼야 결국 취소사유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학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대설 취하면 이거 무효가 돼버리잖아.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헌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을 만약에 중대명백설이 아니라 중대설을 취하고 있다. 그럼 하자가 중대하니까 그냥 무효예요. 그렇게 논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대명백설을 취하니까 취소사유야. 그러니까 미리 언급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학설에는 번호를 붙여주는 게 이제 교수가 읽기는 편해요. 자, 여기도 보면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처분은요,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과거에 나온 처분이에요. 그런데 처분 당시에는 미래의 이 근거 법령이 위헌이 될지 안 될지 자체를 알수 없잖아요. 뭐 그런 내용. 이제 일반 사건에 해당된다는 거 언급하면서 일반 사건에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위헌결정에 소표가 미치고, 그렇다면 처분 당시에 위헌인 법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위헌법령의 근간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고, 이럴 때 위헌법령의 근간처분은 하자는 중대하나, 그런 법령이 이후에, 처분 이후에 위헌 판단을 받을 것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령의, 위헌법령의 근간처분에 하자는 명백성이 없으므로 취소 사유다. 여기 써준 건 상당히 좋네요. 취소유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15조 본문이죠. 정확하게 본문. 단서는 무효사유일 때니까 유효성 통용력이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될 것이다.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공정력 내지는 타 국가기관, 특히나 민사형사법원에 미치는 구속요건제 효력이 있다. 왜? 그게 다음 쟁점으로 연결되죠. 쟁점의 장려, 뭐 세뇌 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배점 많지는 않지만 인상 점수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처분의 효력 먼저 쓴거 좋네요. 그런데 처분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무슨 무슨 처분. 안 그럴 것 같으면 이 사건 처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판례처럼. 자, 뭐 분담금 부과처분이면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15조 본문 나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세요. 본문과 단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시. 자, 물론 공건인지 사건인지는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다만 문제점에서 보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납부한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성질이 부당이득임에 따라 부당이득이어야 하는 바, 그렇죠. 반환받으려면 민사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성결 문제로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좀 썼는데요. 민사법원과 성결 문제가 나온다면 성결 문제가 뭔지는 일단 언급은 좀 해주는 게 좋겠고, 특히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음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처분, 문화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처분의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예요.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소 사유라고 했죠. 그럼 무효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효력 부인이 되는지가 성결 문제가 된다. 효력 부인이라는 성결 문제의 쟁점을 도출하는 논리 과정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답안지. 학살 판례보다 오히려 저렇게 왜 쟁점이 되는지를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이 정도는 훌륭한 답안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지향해야 될 답안지가 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논리를 강화시키는 답안지를 쓰려고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나머지는 상당히 좋아요. 뭐 지적사항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순환 답안지 쪽으로 상당히 잘 썼어요. 병합 가능성, 그렇죠. 10조 2항. 1항은 이송에서 후발적 병합, 2항은 처음부터 원시적 병합. 뭐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좋은 답안지를 썼고, 위헌법률의 근간 집행력, 뭐 이거는 그냥 뭐 여기서 득점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판례 전압 소수 의견까지 좀 언급해 주는 거긴 한데, 10점일 때 여기서 점수 딱 여기는 썼네요. 이럴 때는 좀 표시를 해주세요. 아니면 들여쓰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종료시키니까 표가 잘안 나잖아요, 지금. 이럴 때 들여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번호를 붙이든지. 스킬입니다, 스킬. 지금 들여쓰기가 안돼 있는데요. 한 이만큼이라도 들여쓰세요, 이렇게. 밀어, 밀어. 밀었어. 들여놓는다, 이렇게 쓰는 건데, 좀, 문단 구분이 좀잘 되게, 채점자가 보기 편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채점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글자가 너무 좋네요. 뭔가 깔끔해요. 마치 막눈 내린 것 같은 그런 환한 느낌을 주네요. 자,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일단 보게요. 그런데 내용이 안 좋으면 이게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잘 읽히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아유, 뭐. 이 사건 특례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위헌 결정의 소거표, 위헌법률의 근간 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가 된다. 깔끔하네요. 위헌 결정의 소거표, 일반 논 썼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장래를 향해서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로 위헌법률 심사에 전제가 된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그리고 재소견이 도과되지 않은 일반 사건에 미친다. 아유, 퍼펙트하네요. 물론 헌법 같으면 헌재 견해도 막다 쓰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행정법에서는 헌재 논의를 많이 안 써요, 교수님들 책이.
이건 뭐 정말 곧바로 흉내내 버리면 좋겠네. 물론 배점이 많다면 일반 사건에 대해서 뭐 쓰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안 써도 왜냐면 대법원 판례대로 내요. 행정법 학자들은 좋습니다. 뭐좀더 쓰고 싶으면 일반 사건의 소급표와 미치는 이제 간단히 언급해 주는 건 상관없겠어요. 설문에서 처분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 기간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특례법이 연결적이 난 경우 특례법에 근거해서 발생한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일반 사건으로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일반 사건을 도출해내고 있잖아요. 이게 분석력이에요. 설문의 분석력은 항상 옳습니다. 교수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내가 낸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줬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암기한 거 많이 쓰는 것보다 이런 분석력, 그 다음에 학설 판례에 대한 그 검토를 하면서 논의 실익을 짚어주는 거, 이런 게 좋은 답안지죠. 자, 그렇죠. 일반 사건은 유형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죠. 좋아요. 미침으로 그래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다. 이하에서는 그 위법성을 검토한다. 그렇죠. 이 사건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이렇게 목차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학설 그렇죠. 학설 및 판례 묶었고 번호 붙여서 눈에 띄게 좀 해줬네요. 그렇죠.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기준을 미리 먼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건 좋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대 명백서를 취해야 취소사유가 돼요. 만약에 중대서를 취하면 그냥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들여쓰기를 하니까 번호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눈에 딱 띄죠. 이럴 때는 굳이 뭐 보통 이럴 때막 가, 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들여쓰기로 표현이 되면 돼요. 검토 및 소결.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당해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유언인지 사전에 알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건 지금 본인이 풀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교수한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즉, 강사책이나 교과서에 있는 걸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암기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 언어로 풀어내면 교수는 항상 좋아합니다. 자, 문화시설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날짜 써준 거 좋아요. 갑에 대한 처분에 미치며 당해 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발생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에 이르는 하자가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뒤에 쟁점과 연결해서 따라서 취소는 하자가 있으므로 15조 본문에 따라서 유효성 통용력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공정력 내지는 타 국가기관 특히 민사 형사법원에 미치는 구속요건제 효력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언급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 공건인지 사건인지 왜 쓰는지를, 이게 이제 배점에 따라서는 왜 쓰는지를 언급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공건인지 사건인지에 따라서 소송 형태, 즉,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냐, 그 얘기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인데, 이 시험 문제의 메인은 여기예요. 의해볼까요? 15조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3의 국가기관은 당해 처분의 유효성을 자신의 판단의 기초 내지 구속력으로 삼아야 되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있죠. 좋습니다. 15조 본문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 가능성. 부당이득의 요건. 민법 언급하면 좋겠네요.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음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불이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설문의 내용으로 나중에 포섭을 꼭 해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앞에 일반 논 썼고. 이때, 민사법원의 수소법원은 취소소송을 왜 썼나 모르겠는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구속요건적 효력에 구속됨으로 그렇죠. 당해 처분의 무효, 당해 무효가 아닌,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효력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소소법원은 부당이,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당공인은 부당이득이 될수 없으므로 승소할 수 없다. 좋아요. 따라서 공정력을 제거하는 절차로서 취소소송과의 병합제기가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준비가 좀돼 있는 답안지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 답안지 같지는 않네요.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안지여서 어필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취소 소송의 병합이네요. 소송 요건의 문제. 여기다 써놨네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여기다 썼고 본안 판단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판단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다.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좋네요. 저는. 취소인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취소 판결이 결국 부담금 부과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확인해서, 즉,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서 승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답안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답안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풀어낸 부분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정말 좋은 내공의 답안지가 나왔네요. 좋아요. 집행유예. 지금 이 답안지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보니까 삼선한 경험이 있는 답안지 같은데, 이런 답안지에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건 뭐냐면 자기 언어로 이해해서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렇게 못 써요. 준비가 돼 있는 답안지예요. 그리고 선생님 예시 답안이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자기 언어로 되새김질해서 썼어요. 이런 답안지가 이제 거의 70점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쟁점은 자음을 조금 크게 써주세요. 왜냐면 교수님들 중에 이제 놓아놓으셔가지고 잘안 보이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급표. 위헌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 좋습니다. 소급표. 헌재법 47조 언급 좋아요. 일반 사건 동종 사건.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다. 자. 판례. 정말 자음을 좀 크게 써야 돼요. 헌재까지 언급해 줬네요. 좋습니다. 사안 풀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위에까지는 그냥 눈으로 쓱 스치게 돼 있는 거죠. 일반 사건이라는 건 정확히 설명해서 끄집어내 줘야 돼요. 행정기본법 15조 언급도 좋고, 판례 중대 명백설에 따라, 그렇죠. 이 언급 아주 잘했어요. 자, 12조로 좀 자음을 크게 써야 돼요. 자음을. 읽기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이 화면에 가까우니까 더안 보여. 처분의 효력. 그렇죠. 15조. 뭔가 잘쓴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자, 자음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효력 부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법률상 원인으로 추정과 관련해서 민법 언급해 주고, 741조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으로 추정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에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소 사유로서 공정률에서 유효하므로 효력 부인이 문제된다. 뭐 이걸 정확하게, 민법 언급 잘 해줬어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글자가 좀잘안 보여. 이게 부자 따옴표 쓴것 같은데. 이렇게 썼네요. 괜찮아요. 좀 크게 쓰세요. 아마 부자 같아. 문맥으로 읽히네. 자, 자음 크게 쓰세요. 병합 가능성. 병합 가능성에서 관련 판례 같은 게좀몇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준비해 주면 됩니다. 좋아요. 나머지. 지금 보니까, 잘 썼어요. 다. 이선한 답안지 찍어 좋고, 특히 두 번째 답안지는 상당히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였습니다. 이런 답안지를, 좀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것도 물론 합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어로 좀 풀어내면 좋은데 어설프게 풀어내면 또안 돼. 그러니까 포섭할 때좀 이해된 답안지를 쓰는 게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